difference. I don't wanna talk shit, 'cause what if we wanted to try us again? Telling them nothing about you, 'cause it's wrong. 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람보르기니 우루스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마두라 제품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만나보거든요. 솔직히 다른 마두라 람보르기니 제품은 만나봤지만 이 마두라 제품 람보르기니 우루스만은 처음이라 어떤 느낌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3년에 컨셉트카가 공개됐어요. 2013년도 당시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컨셉트카가 공개되고, 그리고 2019년에 양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형 모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처음 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의 최초의 SUV 모델이에요. 뭐 예전에도 뭐 약간 픽업트럭 같이 생긴 뭐 LM00인가? 그 모델이 있긴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차를 제외한다면 람보르기니에서 최초로 내놓은 SUV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람보르기니가 최초로 선보인 이 우루스라 SUV에 대해서 이전 바로 실차전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차전을 설명해 드려 볼까요? 자,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람보르기니와는 다르게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 뭐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지만 이 우루스 모델은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다른 람보르기니 시리즈들하고는 다르게 이 차는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중에서 유일한 터보 엔진이에요. 유일한 터보 엔진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마조레째는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는 람보르기니 최초의 SUV이자 람보르기니 최초로 만드는 터보 엔진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의 경쟁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경쟁 모델 한다면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포르쉐 카이엔이나 아니면 뭐 벤테이가 아니면 뭐 에스턴 마틴 DBX 등등 다양한 SUV 라인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경쟁 모델 하면 아우디 RS Q8도 빠질 수 없다 생각해요. 아우디 RS Q8가 이 우루스랑 비슷한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루스랑 가장 성격이 비슷한 차이자 경쟁 모델은 RSQ8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마조레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조레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람보르기니만의 그 각지면서도 스포티한 전면부의 바디라인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람보르기니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각지고 스포티한 라인 때문인데요. 솔직히 람보르기니의 매력은 각지면서도 이 스포티한 바디라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면부도 보시면 이렇게 각져있는 디자인이 확실히 느껴지실 겁니다. 람보르기니 특유의 공격적이고 각진 디자인을 이 SUV에도 잘 적용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보시면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한 마감 처리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에어덕트 퀄리티도 상당히 실차랑 똑같이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상당히 잘 재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라인을 보시면요, 이 차는 람보르기니의 63 에디션 데칼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솔직히 우루스의 63 에디션 데칼이라 저도 처음으로 만나보는 건데요. 일단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모델은 63 에디션 데칼이 들어갔다라는 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람보르기니 우루스랑은 다르게 이 차는 63 에디션 데칼이 들어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색상을 보시면 약간 그 차 생각나지 않아요? 아벤타도르 SVJ. 아벤타도르 SVJ도 토미카 제품으로 이 색상하고 똑같은 걸로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 우루스의 색감을 보면 약간 아벤타도르 SVJ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SVJ랑 비교하면서 찍어보는 사진은 제가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니 그 블로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측면부의 바디를 보시면요, 확실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이 람보르기니 특유의 각지고 스포티한 바디라인과 도어캐치 디테일도 확연히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봐도 이런 람보르기니만의 각진이 바디라인이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역시 이 모델도 역시 람보르기니에서 만든 SUV만큼 이렇게 상당히 낮은 C필러까지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도 보시면요. 후면부도 상당히 각져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전면부 못지않게 약간 각져있는 이러한 후면부의 디테일도 잘 살려준 게 마음에 듭니다. 이런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각져있는 이 람보르기니 맛의 멋에 잘 재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도색이나 그리고 이런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 그리고 역시 이런 듀얼 배기구까지 상당히 고퀄리티한 마감 처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 우로스 같은 경우는 다른 람보르기니랑 다르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이제 이 차에 바로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퀄리티도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실내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 마조렌마의 이 내부 퀄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어요. 마조렌마의 메리트라 할 수 있는 이 내부 디테일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실내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역시 마조렌 미니카만의 내부 퀄리티를 확연하게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조렌 미니카만의 이 내부 디테일을 잘 살려준 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마조렌 미니카만의 퀄리티, 역시 마조렌만의 이 감성과 디테일을 확연하게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람보르기니 우로스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 람보르기니 우로스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도어 열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디테일적인 마감도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람보르기니 시리즈들은 도어 열림 기믹이 없었어요. 마조렛에서 람보르기니 시리즈를 내놓았을 때 도어 열림 기믹이 없었는데 이 우로스 제품은 도어 열림 기믹도 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테일에 만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람보르기니 우로스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을 향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만나요. 캔바!